감자공주의 성경동화. 친구들 안녕. 성경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자, 그럼 감자공주 이모와 함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벨탑 이야기. 큰 홍수가 끝나고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노아의 자손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 큰 가족을 이루었어요. 사람들은 한 가지 언어로 말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했어요. 우리 높은 탑을 세우면 어떨까? 좋아요.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도록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보자. 사람들은 흙을 빚어서 불에 구워 벽돌을 만들었어요. 잘 구워진 벽돌은 역청으로 단단하게 굳혔어요. 신할 평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탑을 만들었지요. 다시는 흩어지지 말고 탑이 있는 이 마을에 모두 모여 살자. 좋았어. 자, 탑을 쭉쭉 올려보자고. 영차! 영차!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니 이런 일을 시작하였구나. 앞으로는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하겠구나.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벌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내가 언어를 여러 개로 만들어 서로 뜻이 통하지 않게 해야겠다. 그러자 사람들은 갑자기 서로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 벽돌 좀 갖다 주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역청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야? 내 말이 안 들려? 대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화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모두 우왕좌왕 하다가 탑을 쌓는 일도 중단되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언어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우리끼리는 말이 통하니 다른 곳으로 옮겨 삽시다. 맞아요.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 다른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날 이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 쌓다가 만 이 탑은 바벨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다양한 언어가 생기게 된 이야기지요.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노아의 자손들은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교만한 모습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는 벌을 주셨지요. 아, 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생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네요. 오늘도 성경 동화 재미있게 들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수고 많으시지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예쁘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벨탑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하지 않고 겸손한 어린이가 될게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이 나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건강의 축복 주시고 오늘 밤에 잠잘 때에 하나도 무섭지 않고 잠이 잘 오게 도와주세요. 키도 쑥쑥 크게 도와주시고 엄마 아빠 마음도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